어제 1대1 원격 강의 중에 확인한 내용인데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듭니다. 수강생 PC에서 기본 폰트만 남기고 모두 삭제한 후에 무료 폰트를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폰트를 설치해달라고 하셔서 눈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검색을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폰트는 개인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도 예전에 알려드렸던 건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고요.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현재는 공식 배포가 중단된 상태고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통해 재배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눈누에서 검색이 안 됐던 거예요. 이 눈누는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사이트인데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폰트를 다운로드하고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폰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온 이유는 방금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블로그에 들어가면 개인용, 상업용,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놨죠. 일반 중소기업체에서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놨는데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무료 폰트를 받으실 때는 이 눈누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눈누하고 제휴를 했거나 협찬받은 거 전혀 없고요. 예전부터 사용을 해왔던 사이트고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신뢰를 하게 된 사이트예요. 일단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지 않는 폰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거고요. 검색 결과에 나왔더라도 반드시 사용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빙그레체라고 검색하고 나서 해당 폰트를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폰트 라이센스가 용도별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빙그레체 같은 경우는 인쇄, 웹사이트, 영상 다 사용을 할수 있지만 BI나 CI, 그냥 쉽게 얘기해서 로고 같은 거 이런 데는 사용을 할수 없다고 표시돼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 눈누 사이트니까 이런 신뢰할 수 없는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지 마시고 눈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